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간단한 SVG 사용법을 주제로 강의를 할 김세원이라고 합니다. 네, 제 이번 강의 목표는요, SVG 태그에 대한 기초 및 활용이고요. 사전 준비 물품은 텍스트 에디터하고 웹 브라우저가 되겠습니다. 텍스트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VS 코드를 쓸 거고요. 웹 브라우저는 크롬을 사용할 겁니다.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SVG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SVG는 보통 이제 뭐 웹 홈페이지 뭐 로고 같은 경우에 많이 보셨을 텐데 뭐 네이버나 아니면 애플이나 뭐 이런 식의 뭐 공식 홈페이지 같은 거 들어가 보시면 SVG로 된 로고 같은 걸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거나 이제 좀 간단한 이제 좀 이미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SVG를 많이 활용하긴 하는데 이런 SVG의 특징은 이제 깨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아주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확장 가능한 벡터 그래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벡터 그래픽이기 때문에 이제 비트맵과는 달리 픽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점과 점 사이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이제 XML 기반의 2차원 그래픽이라고 되어 있는데 XML 이제 SVG가 보시면은 결국엔 이제 코드로 되어 있어요. 이제 XML 코드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주로 아이콘, 이미지, 그래프,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등에 쓰인다고 하죠. 네, 많이 쓰이곤 합니다. 벡터이기 때문에 이미지의 크기에 상관없이 선명하게 유지됨. 네, 이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양이 복잡하고 개체수가 많을수록 성능이 떨어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이제 비트맵이 많이 유리하곤 합니다. 선이 여러 개 엄청 복잡하게 이루어졌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로딩하는데 많은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SVG가 그런 점에서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VG에서는 간단하게 한번 도형이나 이런 거 그리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배울 내용은요, 이제 SVG의 뷰박스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기본 도형 그리기 그리고 CSS 적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아주대학교 로고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지금 바탕화면을 켰고요. 네, 일단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이름은 뭐 SVG로 할게요. SVG에다가 뭐 제 텍스트 에디터 있으신 분들은 그거 쓰시고 저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이제 폴더를 열었고요.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이렇게 html 문서를 작성해 줍니다. 네,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SVG를 일단은 그릴 건데 일단은 뭐 간단하게 뷰박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뭘 그릴까? rect를 한번 그릴게요. rect는 x는 0, y는 0, 뭐 그리고 위드는 100, 위치도 뭐 정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은 블랙으로 할게요. 네, 그리고 SVG에다가 스타일 이제 클래스 네임 클래스를 넣을 건데 클래스는 뭐 테스트 SVG 이런 식으로 클래스 네임을 넣고요. 여기서 스타일 test.svg 위드는 한 500px height는 500px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DDD 정도로 할게요.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고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탕화면에 SVG를 해놨었고요. 엄청 크네. 네. 보시면은 이제 500px에다가 안에 100px짜리 들어가는 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500px 안에서 이 100px짜리가 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뷰박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박스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SVG가 어느 공간 안에서 놀 건지를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뷰박스를 0,0에 0,0이란 이제 HTML 문서에서 왼쪽 상단이 이제 0,0이에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X수가 커지는 거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Y가 커지는 겁니다. 0,0에서 1,000 이런 식으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작아졌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은 아까 500 그대로 해볼게요. 500 아까랑 똑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500픽셀 안에 500만큼의 크기를 주고 500픽셀 나누기 500을 하고 그 중에 100을 먹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100픽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뷰박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SVG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모든 도형의 사이즈 크기를 이제 비율로 맞춰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 위드나 헤이트나 뭐 이거를 아무리 설정을 해도 이 픽셀은 이 고정이 되겠지만 이게 아무리 커져도 제가 지금 더 브라우저에서 5000 너무 컸나 보다. 잠깐만요. 한 2000으로 할게요. 이게 커져도 사이즈가 변함이 없죠. 근데 이건 400이에요. 네, 여기서는 100인데 그래서 곱하기 4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무튼 뷰박스는 이런 식으로 이 렉트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뷰박스 말고 이제 위드나 헤이트 좀 내릴게요. 한 200픽셀로 얘도 200으로 좀 내리고 네, 이제 이러면은 반 정도 먹고요. 네, 이러면은 이제 4분의 1 칸 먹었죠. 4분의 1 칸을. 네, 이렇게 해서 뷰박스 설명을 마치면 될 것 같고 네, 아까 이제 도형 설명 드릴 건데 도형이 첫 번째 도형 나왔죠. 이미 렉트가 사각형을 드리는 거고요. X는 0, Y는 0. 맨 왼쪽에 맨 위에서 위드 100, 헤이트 100. 이제 가로 100, 가로 100. 이제 세로 100인 이제 도형을 그려라라는 뜻이고요. 필은 이제 블랙으로 설정했는데 이제 이거 안에다가 검은색 설치하라 이런 뜻이고요. 다음 도형 가보겠습니다. 뭐 서클 있겠죠. 서클은 이제 CX가 뭐냐면 이제 중앙 위치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CY는 100이면 R을 한 100으로 주면은 꽉 차겠죠. 이 저 사각형이. 1은 그래 레드로 한번 줘볼게요. 이러면은 이게 완전 꽉 차겠죠. 네, 이런 식으로 꽉 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무슨 도형이 있을까요? 서클 말고 예를 들어서 아 그거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엘립스가 있을 수 있겠죠? 네, 타원 모양도 있을 수 있겠고요. 타원은 이렇게 원이랑 똑같이 정해주는데 중심점을 정해주는데 RX는 한 뭐 100으로 주고 RY는 한 50으로 주면 1 이것도 블랙으로 줄게요. 이런 식으로 타원 모양이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로가 50이고 이게 100이죠. 네, 이런 식으로 타원도 그릴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폴리곤도 있을 거고 폴리 라인도 있겠죠. 네, 폴리 라인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폴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 포인트라고 보이죠. 네, 저 포인트가 이게 뭐냐면 시작점이에요. 점과 점과 점 사이를 이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0과 예를 들어서 중앙으로 한번 이어볼게요. 중앙 그러면은 100,100이겠죠. 100,100 그리고 그냥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직선으로
그러면 100,200인가요? 네, 그러겠죠. 이런 식으로 주고요. 스트로크 블랙을 한번 줘서 테스트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 확인할 수 있죠. 일단 스트로크를 블랙으로 줘서 좀 안 되는데 색칠을 화이트로 한번 줘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는 블랙이죠. 점과 점과 점 사이에다가 이제 선을 잇고 그 안에다가 하얀색을 채웠어요. 아니, 채우고 싶지 않다면은 뭐 트랜스파란트로 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폴리라인은 이렇게 간단한 건데 그러면은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폴리곤은 뭐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예, 삭제하고 폴리곤은 뭐냐? 네, 이렇게 다각형인데 이렇게 이어주 마지막까지 마무리까지 해주죠. 네,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도형은 다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자주 쓰이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자주 쓰이는 SVG에서 태그는 라인을 많이 자주 쓰는데 라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인. 네, S1. X1은 처음 시작 위치예요. X1, Y1은 처음 시작 위치인데 중앙점을 해볼게요. 100, Y1, 100. 그리고 X2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1시를 가리키게 해볼게요. 1시를 가리키게. 그럼 200, Y2는 0이겠죠? 스트로크는 블랙으로 채워줄게요. 블랙 달아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1시 방향 가리키는 확인할 수 있고요. 뭐 라인을 한번 더 그릴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하신 분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SVG 만드는 툴로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일러스트레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이제 패스로 많이 이어져 있어요. 패스가 뭐냐? 패스가 뭐냐면 아까 모든 점을 다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들어 그릴 건데 내가 약간 좀 손글씨라든가 내가 펜으로 그린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 점점점점점을 다 하나씩 하나씩 찍어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더 어디까지 이어주고 그럼 엄청 다양하게 곡선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패스를 다 이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시작해서 1시 갔다가 5시 갔다가 다시 중앙으로 가는 그런 패스를 한번 짜볼게요. 일단은 그리기 전에 무브를 해줘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 어디서 시작을 할 거냐 어디까지 가 있을 거냐를 정해주는 건데 여기서 100, 100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라인을 그려줄 건데 그 명령어는 L이고요. 이제 1번까지 이제 아니 뭐 1시 방향으로 갈 거니까 여기 있는 방향이 200,0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5시 갈 거니까 200,200이겠죠? 이렇게 해서 닫아줄게요. 스트로크는 블랙으로 해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휠을 레드로 해줄게요. 좀 보기 쉽게. 아니다. 스트로크 위드를 좀 올려야겠다. 스트로크 위드를 한 4, 2로 해줄게요. 2로. 좀 더 두꺼워졌죠? 아무튼 이제 중앙에서 1시 갔다가 다시 갔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지 않죠? 제가 다시 좌표를 설정해주면 다시 올 텐데 이거를 설정해주는 방법이 마지막에 닫아주는 게 있어요. Z를 써주게 되면은 이렇게 도형을 마지막에 닫아줘요. 이런 식으로 패스의 이용법은 엄청 되게 많습니다. 자유자재예요. 그래서 패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요. 저도 패스를 많이 이용하고 이번에 제가 준비한 것도 패스를 이용한 건데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했고요. 이제 모든 도형을 끝났고 이제 보통 SVG는 이런 도형이나
이런 패스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대 로고를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이거를 한번 제가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SVG인데 패스로로 이루어진 SVG인데 움직이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CSS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서 이렇게 점점 약간 돌아가기도 하고 점점 뭔가 좀 더 그려지죠? 없었다가 그려지죠? 이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제 이 패스는 점점 찍는 거는 확인하셨으니까 이 코드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패스는 패스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에서 이 패스죠. 이런 식으로 패스를 가져오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됐죠. 보면 아시겠지만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하죠. 그림이 뷰박스로 한번 하게 해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그려졌는지 140에 142네요. 아주대 로고가 140에서 142로 이어져 있나 봅니다. 이 뷰박스가 이 크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걸 없앨게요.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이런 식으로 좀 이쁘게 이쁘장스럽게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할 건데 이제 일단 한번 코드를 읽어보자면 이제 패스인데 M으로 일단은 위치 이동을 하고 라인을 하나씩 하나씩 그렸죠. 네, 다 그렸고 스트로크 라인 캡이라는 것은 이제 이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둥글죠. 라운드 처리를 했기 때문이고 이제 여기서도 둥근데 이것도 라운드 처리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 조인 하는 거를 라운드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표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스트로크 위드는 이 말대로 그냥 스트로크 위드고요. 네, 여기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스를 각각 로고랑 로고 2를 이렇게 줬어요. 네, 로고 2랑 로고 1, 로고 2 이렇게 줬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스타일을 먹여야겠죠. CSS를 어떻게 먹일 거냐면은 로고 1 이제 지금 스트로크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많이 연습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스트로크 대시 어레이 300 스트로크 대시 오프셋. 일단은 코드를 작성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를 작성하고 보면은 이게 만약에 로고 1인데 지금 로고 1에다가 이 코드를 지금 적용시키면 없어질 거예요. 네, 없어졌죠. 이게 왜냐면 사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 어레이가 뭐냐면 얼마나 그 나누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걸로 설명해서 약간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시면 지금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한 20으로 해보겠습니다. 라운드 처리가 돼서 이렇게 된 거고 점점 이제 이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죠. 나눠지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서클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서클을 예를 들 건데 딱 원하는 그거네요. 서클을 여기 들 건데 네, 서클을 예를 들 건데 여기서 필은 트랜스파런트를 해주고 트랜스파런트를 해주고 스트로크는 블랙 그리고 스트로크 대시였죠. 스트로크 대시 3으로 해보겠습니다. 3으로 하게 되면은 잠깐만요. 스크래스가 대시가 아니라 어레이 3으로 해보겠습니다. 혹시 어레이가 아닌가? 잠깐만요. 실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대시 어레이네요. 네, 대시 어레이. 이런 식으로 이게 짧아지는 간격이에요. 점점 이제 간격이죠. 간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엄청 커집니다. 150이면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150짜리인 거예요, 이게. 150짜리인 거고요. 뭐, 180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아무튼, 설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로 하면은 엄청 미세하게 나눠진 거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대시 어레이는, 네. 이 자르는 그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격이다. 아무튼 여기서 대시 어레이를 300으로 놓고 스트로크 대시 오프셋을 놓으면은 오프셋은 뭐냐면 이 어레이의 그거예요. 그 수치예요. 0으로 주자면 완전 다 나오죠. 150이면 이 반 정도 사라지죠. 170이면 조금씩 갉아먹어지고 있어요. 250이면 이런 식으로 300이면 없어지죠. 이 전체 길이가 300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애니메이션을 먹일 건데 애니메이션은 anyone 이런 식으로 먹일게요. 워드는 말고 infinite로 그리고 한번 key frames anyone 잘 해줬네요. 네. 이런 식으로 keyframes에서 anyone 이렇게 먹였습니다. 한번 이렇게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네, 이렇게 됐죠. 보시면은 이것처럼 똑같이 됐어요. 이거를 이제 로고에도 원에도 먹여야겠죠. 로고 원에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아니, 로고 2에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로고 2 스트로크 대시 어레이 300 스트로크 대시 오프셋 300 애니메이션 애니 2 오케이. 그래서 애니 2도 이렇게 해주고요. 똑같죠. 이렇게 해서 결과물처럼 됐는데 얘는 회전을 하잖아요. 이 회전을 한번 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0에서 회전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transform rotate 3D 0 저는 y축으로 회전하고 있으니까 x축이 아니라 지금 y축으로 회전하고 있잖아요. 이 원점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0, 1 180° 한번 줘보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원점이 어디로 가 있냐면 얘를 지금 기준으로 가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얘는 지금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돌고 있는데 얘는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이 선을 기준으로 돌고 있죠.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트랜스폼의 지금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로고 원에 트랜스폼 오리진을 센터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죠. 그럼 얘도 똑같이 먹이면 되겠네요. 얘도 똑같이 먹이고 트랜스폼 센터 센터로 먹이면 네, 이렇게 결과물처럼 똑같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